자, 뭐뭐인 것 같아요라는 거. 자, 오늘 그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뭐뭐인 것 같다면요. 사실 여러 가지가 생각날 거야. It looks like, it seems like, I feel like. 뭐 그렇죠. It's likely that. 뭐 이런 표현도 생각이 나고요. 근데 오늘 하는 것은 뭐뭐인 것 같다는데 이걸 좀 공부해볼 거예요. 자, I would say that 이라는 표현인데요. 아마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제가 유튜브로 만들어야 하는데 기억나요? 그쵸? 자기 의견을 말할 때, 자기 의견을 조심히 말할 때 I would say that. I would say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거는 빈도수가 무지하게 높아요. 원어민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들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자기 의견을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 자, 보통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in my opinion 되게 많이 나와요. 스피킹 하다 보면요 in my opinion이라는 소리가 되게 많이 들리거든요. 한국 친구들은 from my perspective라는 것도 많이 들려요. in my opinion, from my perspective 맞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사용하는 표현이긴 해요. 근데 대화할 때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같진 않아요. 캐주얼하게 그냥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는요 제가 원어민하고 대화할 때는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I would say라는 건 되게 많이 돼요. I would say 되게 많이 들어봐요. 그쵸? 그래서 I would say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피킹 할 때는요. 그쵸?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Giving your opinion even though other people may not agree 이렇게 나왔어요. 상대방은 혹시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자기에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뭐인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를 클릭을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유튜브를 제가 만들어놨어요.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거. 유튜브 다 구독하셨죠? 구독하시고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를 잠깐 보시면요. 자 일단 가보죠. 자 일단 그러면요. 자 우리 IOC 연습해볼까? 자 얼마나 기다려야 되죠? 하니까 제 생각에는 5분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조심스럽게 한 5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약간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지? 튀어나와야 돼요. 팍 튀어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How should I wait? 그쵸? How should I wait? How do I have to wait?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쵸? 자, 일단 한 번. 자, 그 다음에 내 생각에는 5분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게 조심스럽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니까 I will say로 가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좋아요. 잘했어요. 자, 일단 따라해볼게요. How should I wait? How should I wait? I'll say. Just 5 minutes. I'll say. Just 5 minutes.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사실 뭐 I'll say 말고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Oh, maybe just 5 minutes. 그쵸? Probably 5 minutes. 야,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야, 걔 몇 살이나 된 것 같아? 자, 걔는요? 남자로 갈게요. 그쵸? 야, 걔 몇 살이나 된 것 같아? 아, 내 생각에 3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자기 얘기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돼요?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생각이니까 Do you think가 들어가야 되겠죠? How old do you think he is?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30살 정도? I would say 정도? Around 30?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How old do you think he is? How old do you think he is? 자,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일단 뭐 이렇게 했을 때 야, 나 몇 살이 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How old do you think I am? 이렇게 하면 되겠죠? How old do you think I am? How do you think I am? 그 상대방한테 hey, 나 몇 살에 낸 것 같아? How do you think I am? 하시면 돼요. 야, 걔, 야, 저 여자애 있잖아. 몇 살에 낸 것 같아? How do you think she is?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How do you think she is? How do you think she is? 그 다음에 내 생각이니까 I say around 30? 한 30살 정도? 자, 넘어갈게요. 내 생각에 너 좀 쉬워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I will say 쉬다라는 표현하면 어떤 게 생각나나요? 어떤 사람은 take a rest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 거의 없어요. 원어민들이 거의 사용 안 해요. get some rest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사용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I will say, you should get some res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 will say, you should get some rest. 자, 일단 여기도 소리 한번 잠깐 볼게요. Get some rest. 암기하고 넘어가서 알겠죠? 그 다음에 you should라는 것도 하나의 패턴으로 볼 수 있는데 상대방한테 충고할 때 you should라는 표현 많이 사용해요. 근데 너무 강하게 충고하는 거 아니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에요. You should get some rest. 좋아. 자, 그 다음에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위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죠?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쵸? 자기 의견을 그쵸? I will say 하시면 돼요. I will say. 그 다음에 나의 가장 큰 장점은
장점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날 거예요. 어드밴티지라는 것도 생각날 거고요. 스트렝스라는 것도 생각이 날 거고요. 그렇죠? 위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꺼이 무모하다. 예. 하지만 그 다음에 위험을 받아들이다. Take risks. 하면 되겠죠. Take risks. 됐어요? 만들어 보셨나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I'll say. 그 다음 대신한 거 살짝 I'll say that. My greatest strength. 자, 여기 최상급이 나왔을 때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라고요? 스타카토를 좀 찍으면 좋아요. 그렇죠? My greatest strength. My greatest strength. 그 다음에 My willingness to take risks. 자, 다시 한번 뒤에서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소리. Take risks. Take risks. Take risks. 위험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 My willingness. 자, 소유격 짧게 약간 조그맣게 My willingness to take risks. 그쵸? 위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쵸? 어렵지 않죠? 됐어요? 넘어가도 되겠죠? 연습 많이 하세요. 자, 내 생각에는 설계를 만나는 것이 이번 주에 가장 최고의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런 상황이에요. 구글 있잖아, 구글에서 인턴이 됐어요. 그 친구가 이제 구글에서 인턴 일주일 하고 나서 제 인터뷰를 이제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야, 그 구글 파운더인 세기 만난 게 나의 이번 주에 최고의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좋아요. I'll say. 주어동사 찾지 말고요. 느낌을 잡으세요. 이번 주에 가장 최고의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만들어 보셨나요? 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 say meetings are great was definitely one of the highlights of my week.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 I would say meetings are great. 자, I would say 라고 나왔죠? 그래서 I would say. I would say. I would say. 그 다음에 meetings are great. Meetings are great. Meetings are great. 그 다음에 was definitely 해서 definitely 강세였죠. was definitely. was definitely.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얘가 어떠한 표현을 사용했죠? was definitely one of the highlights of my week. 자, definitely one of the highlights of my week가 나왔어요. 자, that's one of the. one of the. 발음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one of도 하지 말고요. one of the. of를 약간 어로 살짝 하고 one of the. one of the highlights. one of the highlights. 손을 계속 움직이셔야 알겠죠? 자, 팔짝끼지 말고 one of the highlights. 그 다음에 my week. of라는 건 살짝 of my week. Of my week. 그럼 원서부터 week까지 같이 one of the highlights of my week. One of the highlights of my week. 자, 그럼 이 친구의 소리로 한번 쭉 한번 들어볼 텐데 다섯 번 정도 한번 해볼게요. 자, 알겠죠? 빠르면요 그냥 호흡만 집어넣고 자, 손 움직이면서 따라하는 거 잊지 마시고. I would say meeting Sergey was definitely one of the highlights of my week. 한번 더. I would say meeting Sergey was definitely one of the highlights of my week. 다시 한번요. I would say meeting Sergey was definitely one of the highlights of my week. 자, 두 번 더 해볼게요. I would say meeting Sergey was definitely one of the highlights of my week. 다시 한번요. I would say meeting Sergey was definitely one of the highlights of my week. 자, 됐죠? I would say라는 거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성형을 했어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이거는요, CBS에서 한국 강남에 와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한테, 그 뭐지? 한국인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성형이라는 건 뭐예요? Plastic Surgery라는 표현이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그렇죠? 저를 보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됐어요? 이 정도 시간 줬으면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말을 했죠. 자, 화면을 How many of your friends have had plastic surgery? I would say almost everyone, she replied. How many of your friends have had plastic surgery?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How many of your friends have had a plastic surgery라고 나왔어요. 자, 이것도 소리 빨리 한번 봐볼게요. 소리는 그냥 빨리 갈게요. How many of your friends? How many of your friends? 자, your friends는 빨리 해서 your friends. Your friends. How many of your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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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have had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Have had a plastic surgery. Have had a plastic surgery. Plastic surgery. Plastic surgery. Plastic surgery. Plastic surgery.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라고 했어요? I would say almost everyone. 그쵸? I would say라고 나왔죠? 그래서 I would say. Almost everyone. Almost everyone. everyone.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When she replied. She replied. 어렵지 않죠 이거? 자, 한 네 번 정도 반복해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쉬운 부분이니까. How many of your friends have had plastic surgery? I would say almost everyone, she replied. 다시 한번요. How many of your friends have had plastic surgery?
I would say almost everyone, she replied. 다시 한 번. How many of your friends have had plastic surgery? I would say almost everyone, she replied. How many of your friends have had plastic surgery? I would say almost everyone, she replied. 어때요? 됐어요? 자, 넘어가도 되겠죠?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아, 제 생각에는 그것은 아마도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나왔죠, 그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난 그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쵸? 일단은 조심히 말하는 거니까 I would say. 한 다음에 하셨나요? 자, 일단은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그쵸? 한국말다 봤을 때 I would say that's probably wrong. You know, that's wrong. 물어주고 I would say that's not right. 물어주고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보세요. I would say that's probably the wrong thing to do. 자, 뭐라고 했어요? 하시면요? I would say 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That's probably. That's probably. 이 친구는 날려봐도 날릴게요. 날려도 괜찮아요. That's probably로 바뀌었냐. That's probably. 자, 그 다음에 그게 뭐라고 했어요? The wrong thing to do. Wrong thing to do 라고 나왔죠? 참고로 이 발음도 있죠. 약간 좀 긴 발음이에요. Wrong thing to do. 자,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자, 한번 다섯 번 반복해 볼게요. I would say that's probably the wrong thing to do. 한 번 더. I would say that's probably the wrong thing to do. 한 번 더. I would say that's probably the wrong thing to do. 다시 한 번요. I would say that's probably the wrong thing to do. 두 번 더. I would say that's probably the wrong thing to do. 다시 한 번. I would say that's probably the wrong thing to do. 좋아요. 그쵸? 항상 이거 연습하면서 패턴 연습을 동시에 소리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그쵸? 소리하고 패턴을 같이 잡아야 돼요. 자, 내 생각에는 자리 맞춰 너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야. 이거 아까 전에 도넛 트럼프 그거 나왔을 때 그때 한 부분을 제가 뽑아온 거예요. 아까 전에 보셨어요. 그쵸? 유튜브에서. 내 생각에는 자리 맞춰 넌 다루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야. 어려운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I would say. 하라고 하면 돼요. I would say. 그 다음에 자리 맞춰 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돼. At best. 아, 그런 의미야. 그럼 다루기가 어려운 사람이야. 넌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야. 그쵸? 일단 어렵다라고 하면 difficult라는 표현이 생각이 나고 그 좀 다루다라는 건 뭐가 생각이 나요? 어떤 거 생각나요? 다루다. 사람을 다루는 거야. manage. 아니면 뭐 이제 deal with라는 거. handle.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나야 돼. control도 뭐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죠? 보세요. I would say at best you're difficult to manage. I would say at best you're difficult to manage. 자, 이걸 바로 갈게요. 자, 일단 다섯 번 반복해 볼게요. 최대한 비슷하게. I would say at best you're difficult to manage. 한 번 더. I would say at best you're difficult to manage. 한 번 더. I would say at best you're difficult to manage. 한 번 더. I would say at best you're difficult to manage. 한 번 더. I would say at best you're difficult to manage. 한 번 더. I would say at best you're difficult to manage. 어때요? 그쵸? 항상 리듬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나도 그렇게만 했었을 거야. 자, 만약 내가 가느댕댕한 깡마른 닭다리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아이,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근데 한국말 해석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 시트콤에 나온 건데 상대방이 이제 뭐라고 하니까 야, 그치, 내가 너랑 너 같이 이렇게 닭다리 같이 그냥 가느댕댕한 다리 가질 수 있으면 나도 그렇게 말했었겠지.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야. 어렵죠? 그냥 바로 불러드릴게요.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 Well, yeah, I'd say that too if I had those skinny little chicken legs. 다시 한번 볼게요. Well, yeah, 이렇게 나왔죠?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Well, yeah, 이렇게 나왔죠? Well, yeah. 아무래도 없어요. Well, yeah. 아, 그래. Well, yeah. 한 다음에 I'd say that too. I'd say that too. 나도 그렇게 말했겠지. 이런 말이야. I'd say that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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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나도 그렇게 말했었을 거야. If I had those skinny little chicken legs. If I was skinny little chicken legs. 맞죠? 그쵸? 상대방이 되게 다리가 가는 걸 약간 비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요, chicken legs 하더라도, chicken legs. 그쵸? 이제 아셨죠? 상대방이 가느댕댕한 다리를 가지고 있을 때, chicken legs 라고 할 수 있네요. 그쵸? 자, skinny라는 표현이 있죠? skinny little chicken legs. skinny little chicken legs. skinny little chicken legs. 여러분들, skinny라는 것은요, 플러스 의미가 아닙니다. 알겠죠? 상대방한테, 와우, 이런 skinny라고 하면요, 상대방은 되게 기분 나빠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날씬하다라고 할 때는 skinny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slim을 사용하세요. 칭찬하는 말로 slim. SLIM은 슬림을 사용하세요. You look slim today 하면요. 너무 날씬해 보인다라는 말이 돼야겠죠? 스킨이라는 건 부정적인 거예요. 되게 막 깡말랐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보기 싫을 정도로. 다시 한번 반복해볼까요? 다섯 번 정도? Well, yeah, I'd say that too if I had those skinny little chicken legs. 다시 한번요? Well, yeah, I'd say that too if I had those skinny little chicken legs. 한 번 더. Well, yeah, I'd say that too if I had those skinny little chicken legs. 다시 한 번. Well, yeah, I'd say that too if I had those skinny little chicken legs. 한 번 더. Well, yeah, I'd say that too if I had those skinny little chicken legs. 어때요? 되셨어요?
How many of your friends have had plastic surgery? I would say almost everyone, she replied. I would say at best you're difficult to manage. I would say meeting Sergey was definitely one of the highlights of my week. I would say that's probably the wrong thing to do. Well, yeah, I'd say that too if I had those skinny little chicken legs. How many of your friends have had plastic surgery? I would say almost everyone, she replied. I would say at best you're difficult to manage. I would say meeting Sergey was definitely one of the highlights of my week. I would say that's probably the wrong thing to do. Well, yeah, I'd say that too if I had those skinny little chicken legs.